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가자. 네. 자 여러분들 이제 레전드 파츠 스펙텍스입니다. 이거를 갈면 레전드 파츠가 뜹니다. 1에서 14위로 그리고 뭐 엔진 그 다음에 뭐 아무튼 랜덤으로 뜨겠죠. 그것도 눈 깔아라고. 자 갈게요. 스펙텍스입니다. 갈면 레전드 파츠 뜹니다. 3 2 정현아. 예? 힘 좀 줘 빨리. 1 원 뭐 뜰 것 같냐? 엔진 3 자! 잘했어 이 정도면. 와 엔진이다. 와 와 축하드립니다. 근데 이게 붓에 안 박아진다더라. 붓에 장착 한번 해볼까? 형님 붓에 한번 장착해도 돼요? 어 안 된다더라. 아 네 내려. 아 안 되네. 그러네. 장착할 수 없는 등급의 파츠래 레전드는. 그러면 이온에 박아야지. 이온 가장. 자 받겠습니다. 그러면 가속력이 1035로 1020으로 바뀌겠죠? 1020. 와. 가속력 1020으로 바뀌었습니다. 미쳤습니다. 아우 가속도가 제 치려. 와 가속도에 드리프트까지 받으니 고지네. 오 남다른 스펙 이온이다. 이제 붓 끝났네. 그죠? 왜냐면은 붓에다 레전드 파츠 박아야 될 줄 알았는데 안 박아줘. 참고하세요. 붓에 혹여나 붓에다가 내가 그래 나도 테카님처럼 스펙터를 깔아서 붓에다 박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스펙터 가시면 안 돼요. 왜냐면은 붓에다가는 파츠가 장착이 안 됩니다.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. 아 괜찮다 이것도. 근데 내가 봤을 때 엔진이나 바퀴 뜨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혹시나 만약에 갈 거면.
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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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레전드 바치는 레전드다, 진짜. 좋아요, 좋아요, 진짜. 해드릴까요? 아, 팀들. 팀들이 진짜 크긴 크다. 와, 팀들이 걸리고 48. 와, 뭐 개쩐다, 차. 아, 나 진짜 갈고 싶다, 나도 갑자기. 아, 스피트 S 갈까, 그냥. 이혼에다 올인할까. 출구 가는 게 구엔진이랑 비슷한 거 같아. 대신 출구가 짧아요, 뭔가. 아, 나 길이 안 보여, 지금. 너무 밝아. 나쁘지 않습니다, 이거 나. 꺼줘. 네. 호구야, 호구야. 아! 형, 형, 어디 가세요? 강진우! 어! 진우 형, 어디 가세요? 아, 나 갓겜. 나 갓겜. 올라. 네, 아니 개꿀 됐어, 잠깐. 오히려 같이 돌면서 그냥 꺼볼게. 이제 가봐 그냥. 야, 나 모르겠다. 아, 못한. 대형성을 먼저. 아, 지금 이거 제가 지금 레전드 박스 빠져가지고 게임 안 할 때 얘기했지, 얘네. 게임에 지금 빠져있어, 지금 레전드 박스에. 안녕하세요. 끝났어. 아, 좋다. 이거 원투가 안 좋은데. 아니야, 원투야, 이거. 안 죽으면 된다. 아. 일단 무전이네. 내 파워 내야지. 대가리. 아, 부하민이 고맙습니다. 아싸. 와, 진짜 빠르다. 아, 우자. 아, 까비야. 알고 있었어. 야, 레전드 파츠 바퀴 10짜리 뜨면 진짜 대박이겠다. 한 개짜리에서 10짜리. 야, 스펙트 S 갈까, 그냥. 이혼에다 올인할까. Let me hear say, oh!